제로 200. 이게 그 비싸다는 화이트 타입 아닙니까? 그죠? 기억이나, 기억이나. 네, 여보세요? 네. 네네. 네, 무엇이 궁금하십니까? 제가 지금, 벨트가, 인벤토리에 보면, 타일런트 벨트가 하나 있어요. 네. 제가 지금 보장 굿셋을 맞추거나 아니면 그 얼장인가? 그 17성을 가능한 게 있잖아요. 예. 그거를 맞추고 싶은데, 둘 중에 어느 게 나을지 지금 고민이 되고, 뭐하고 뭐랑요? 지금, 보장 굿셋이랑 네. 그 교환이 가능한 그 얼장 눈장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네, 그거랑 어떤 게더 나을지 지금. 얼장 17성은 별로 안 올라요. 아, 그래요? 추업이 낮아가지고. 근데 보장을 그러면 어떻게 맞춰야 될지. 이거는 뭐 자금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보장 세트 효과라는 것은. 3세트도 안 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네네. 보장 굿셋을 맞추고 싶거든요. 굿셋을 맞추려고요. 네네. 그러면은 보통 귀걸이 대야시도서 쓰지 않나요? 네네. 그럼 지금 반지도 이벤트 링을 다 버려야 되는 건가요? 보장 굿셋 쓰려면은 그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결국에 나중에 가면 보장이 깨지는 게 결국에 계속 하다 보면은 몸파 배지 따고 그러지 않을까요? 지금 몸판을 아, 하고 있고. 훈장을 따는 거죠, 그거는. 그죠? 아, 네. 앱슬도 지금 신발이랑 장갑이랑 견장이랑 망토 다 바꿀 생각이거든요. 17성 유니크로. 아, 그렇죠. 다 바꾸긴 해야죠. 장갑도 네, 그렇고, 템을 다 바꾸긴 해야 되고. 그쵸. 모자도 바꾸고. 보장 굿셋? 네, 보장 굿셋을 좀 맞추고 다섯 싶은데. 개, 여섯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개. 오. 아, 굿셋 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지밖에 없겠는데요? 반지가 그러면 지금 고피야? 그거 네. 끼고. 굿셋 가려면은 고피아의 골든 글로버나 작품의 벨트 가야 될것 같은데요? 지금 골클벨을 지금 현재 끼고 있는 상태긴 한데, 네네. 저거를 낀 상태에서 보장 굿셋이 지금 가능한가요? 껴야 가능하죠? 아, 마이링을 버려야 되는 거죠, 지금. 그렇죠. 그럼 보장 굿셋을 포기하는 편이 또 나을까요? 그거야 돈에 따라 다르죠. 저는 보장 굿셋 안 좋아해가지고. 네. 다 얼장을 돈에 따라 이렇게. 다루는 거죠. 뭐 돈은 굿셋 해야 상관은 되는 건 없어요. 없으니까. 네네. 돈은 상관은 없는데, 지금 최대한 좀 효율적으로 맞추고 싶어가지고. 뭐 답은 없죠. 이거는 뭐 효율을 자기 돈에 얼마나 들어가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 효율이라는 것이. 그리고 지금 저 하이가 있거든요.
싶은데. 에디가 그 하이를 하이랑 상의도 레전드로 바꾸고 싶은데. 네. 저거를 지금 굳이 바꿀 필요는 없겠죠? 네, 다른 거 할 때예요. 저거 할 때가 아닌데. 옷걸이도 바꾸고 다 바꿔야 되네요, 템을 거의. 아, 템 실질적으로는 다 바꾸긴 해야죠. 다 바꾸긴 해야죠. 그럼 지금 가장 세질 수 있는 방법이 뭔가요? 뭐라고요? 가장 세질 수 있는 방법이 돈에 지금. 따라 다르다니까요? 돈에 따라요? 아니 규정이 정해져 있는지도 않은데 뭐 어떻게 얼마 있지도 않는지도 모르는데 아, 어떻게 제가 그걸 얘기를 해줄 수 있죠? 지금 한도가 지금 한 50장 정도는 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은. 네네. 50장이면 어떤 걸 맞춰 그 돈으로 갈 수 있는 최고의 스펙을 얘기하는 건가요? 네네 지금. 그럼 파프타이 가야죠. 아 그런가요? 네. 그리고 나중에 팔 때 고통받고 안 팔리는 걸 느껴봐야 내가 파프타이를 괜히 했구나 하는 거죠. 지금 그러면 엑솔은 17성이 4셋이 안 되면 비효율적인 거죠? 그럼요. 아 미치겠네. 도미 파편 도미는 어떻게 효율이 별로인가요 그것도? 가격이 비싸서 그렇지 다른 걸 먼저 맞춰야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근데 어차피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차피 150억 들어가면 큰 걸 사는 게 아니라 일단 템을 구성을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쵸. 뭐 유닉돌들을 먼저 만들다든지 해야죠. 아이고 보장 깨고. 아 근데 아, 보장 굿셋을 맞추려면 마이링을 버려야 된다. 아니 보장 굿셋을 왜 맞추는 거 자꾸. 그 보장 굿셋에 그 보공 10%가 있지 않나요? 근데 그게 너무 탐나가지고. 아 그게 탐나세요? 보공 10%가 뭔가 탐나더라고요. 아 그러면은 유니온을 키우시지.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일단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보장 굿셋을 가면은 네네 미래적으로 잘 보세요. 골든클로버 17성을 만드는 비용도 있잖아 그죠? 그쵸. 유니크 올릴 거죠. 올릴 거죠. 네, 네. 그럼 그 돈으로 다른 걸 사면은 보공 10%보단 더 많이 오르지 않을까요? 그런가요? 그렇죠. 지금 엠블렘 30장 먹었는데 적었던 거거든요. 아, 예. 엠블 30장 갔다 그러십니까 또. 제가 AD 큐브 200개 썼는데 레이어에서 AP 보냈다고. 아, 그러면 좀 답이 많이 없네요. 컨셉팅이 지금. 바꿀 게 너무 많네. 일단 뭐 유닉돌돌 한다든지 뭐 조금 더 욕심내고 싶으면 레전드돌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한 번에 올려야죠. 아이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네.